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제24회 마산 국화축제입니다. 마산역에서 축제장으로 가는 셔틀버스에 탑승했습니다. 40분마다 운행한다니 운행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네요. 행사장인 3.15 해양놀이공원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마산가구 파국화축제라는 안내판이 있는데요. 국화는 이제 겨우 꽃망울이 맺힐까 말까 하네요. 국화꽃이 없는 국화축제일까봐 조바심이 납니다. 축제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이고요. 입장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요. 해양놀이공원과 해양신도시를 잇는 서항 보도교가 보이네요. 행사 부스가 줄지어 있는 곳이 축제장이겠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니 축제장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메인 공연장에는 공연이 열리기 직전인가 봅니다. 사회자가 축제 및 공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항 보도교를 먼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서항 보도교는 해양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셈인데요. 밤이면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답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어 다리 자체가 예술작품 같습니다. 보도교에서 바라보는 마산항 모습 또한 아름답습니다. 멀리 마창대교와 도섬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어느새 서항보도교를 끝자락에 도착했군요. 해양신도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황무지 상태입니다. 중장비가 여기저기 보이니 공사 중인가 봅니다. 하루속히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새롭게 탄생하는 해양신도시를 기대해봅니다. 서항보도교를 한 바퀴 돌았으니 축제 현장으로 갑니다. 메인 공연장에서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군요. 잠시 살풀이 굿 감상에 빠져드는가 했는데요. 이내 공연 한마당이 끝나버리는군요.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상 앞에는 관광객이 많이 모였네요. 여기가 국화축제장 정문에 해당됩니다. 마산가구 파국화축제를 알리는 아치가 세워져 있고요. 높이 6m의 청룡 게이트는 청룡의 해를 상징한답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국회 축제장이 펼쳐집니다. 때마침 주말이라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군요. 국화를 의인화한 귀여운 캐릭터 구기와 향이입니다. 국화가 만발했다면 더 친근하게 느껴졌겠지요. 마산은 1960년대 처음으로 국화를 상업 재배했고요. 현재 전국 국화 재배 면적의 13%를 차지한답니다. 전국에서 국화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뛰어난 품질의 마산 국화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화 소비 촉진을 위해 마산 국화 축제를 개최한답니다. 지금은 가을꽃 축제 대명사로 발돋움을 한 것이지요.
국화를 사랑한 마산바다에서 국화향을 맡아봅니다. 이젠 겨울이 되어야 단풍이 드는 시대가 온 것일까요? 공원 내 수목 역시 이제서야 가을 맞이를 시작합니다. 작품 속에는 국화꽃이 미처 피지 않았는데요. 갓 피어오르는 국화꽃송이가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축제가 끝나더라도 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애써 준비한 분들의 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축제 기간을 조금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국화로 장식한 창원의 집 출입문으로 들어섭니다. 창원의 집은 우리 고유의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지요. 마산 국화축제의 상징인 천양여심이 올해도 준비되었군요. 한 그루에 1500여 송이를 피워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매년 개화 기록도 경신 중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산 국화축제에는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거라는데요. 머지않아 국화가 만개가 되면 마산항은 국화향이 넘치겠지요. 가을은 누가 뭐라 해도 국화의 계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올해는 국화를 16만 5천 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6만 본이 더 많은 양이라고 하지요. 개최 시기는 예전과 비슷하지만 국화는 이제 꽃망울이 피어납니다. 올해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기상이변 탓이랍니다. 그래도 방문객은 예년에 비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날씨가 잔뜩 찌푸려 있더니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귀가기를 서둘렀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바다가 부르는 국화연가인데요. 창원의 자랑거리를 비롯하여 10개의 테마로 구성했고요. 여기가 해양공원에 있는 일전시장의 끝자락입니다만 올해는 하포수변공원에서 이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빗방울이 굵어지기 전에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잠시 축제 한마당을 즐기며 보낸 하루였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